조니가 데이트 신청하고 싶다네. 당신은 어때? 조니가 뭐? 네가 아니라? 조니야,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둘을 구별할 자신 있다고. 좋아. 어디 갈 건데? 어디 가고 싶은데? 노스오크 실버 픽셀 클라우드. 좋아. 그럼 애프터 라이프로 데리러 갈게. 치는 것 좀 배워. 한 번 더 해봐. 세 번째는 먹힐지도 모르지. 로그, 준비됐어? 또 너냐? 갈까? 조니는 어디 있어? 결국 못 온 거야? 나중에 올 거야. 그러니까 목줄을 조여놓겠다. 나이 축은 똘똘하네. 이거 조니의 포르쉐잖아? 어디서 났어? 그레이슨이 말했던 그 컨테이너를 여니까 있었지. 좋아.
조니가 데이트 신청하고 싶다네. 당신은 어때? 조니가 뭐? 네가 아니라? 조니야,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 둘을 구별할 자신 있다고. 좋아. 어디 갈 건데? 어디 가고 싶은데? 노소크 실버 픽셀 클라우드. 좋아. 그럼 애프터 라이프로 데리러 갈게. 그거 칭찬인가? 그게 좀 달라 보였어요. 설레발 치는 것 좀 배워. 한 번 더 해봐. 세 번째는 먹힐지도 모르지. 로그, 준비됐어? 또 너냐? 갈까? 조니는 어디 있어? 결국 못 온 거야? 나중에 올 거야. 그러니까 목줄을 조여놓겠다. 나이 측은 똘똘하네. 이거 조니의 포르쉐잖아? 어디서 났어? 그레이슨이 말했던 그 컨테이너를 여니까 있었지. 좋아. 이 차엔 추억이 많거든. 갈까? 실버 픽셀 클라우드 좋아했어? 예전엔 그랬지. 안 간 지 오래됐지만. 자동차 극장은 유행 끝난 지 100년인데 실버 픽셀은 잘도 버텼지. 둘이 데이트하기 딱 좋은 곳이네. 그래. 그래서 조니한테 같이 가자고 했었지. 100만 년 전 일이지만. 응? 그놈 생각이 아니고? 당연하지. 로맨틱한 데이트로 아라사카를 날려버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봐. 뭘? 조니는 아무 꿍꿍이 없이 이럴 인간이 아니지. 이번엔 무슨 꿍꿍이지? 그런 거 없어. 진짜로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 조니도 이제 변했거든. 그래. 생각 좀 했어. 사심 없는 조니의 실패인데 네 덕에 그놈도 변하나 보네.
다 왔어. 제기랄, 이럴 수가. 오랜만에 오긴 했지. 아예 통째로 문 닫은 모양인데. 브이, 어떻게든 해봐. 아무도 못 막아. 우리가 데이트 신청도 했으니까. 그래, 잘해봐. 구경 좀 할게. 이게 비밀번호겠지. 왔어, 가자. 그럼 이제 꽤 하는데. 가서 염사기를 작동시켜봐. 난 자리나 좀 잡을게. 그래. 그럼 영사기부터 찾자고. 입구는 이쪽이야. 어, 재밌는데? 좋아, 영사기는 찾았어. 혹시 얼떨결에 이런 거 쓰는 방법은 안 배웠어? 부시도 10 최종판이잖아. 딱 좋아. 설사 뿌려놓은 것 같은데? 브이, 여긴 자동차 극장이야.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배경음악 같은 거지. 피도 좀 보이고 저탱이의 고어의 그런 거. 그럼 부시도가 딱이네. 됐다 브이, 가봐. 이제 나한테 넘기고. 뜨거운 청춘 보내라고. 좋은 자리 잡아놨어. 올라와. 네가 생각하던 데이트야?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화 보기도 힘들겠다 싶었지. 세상이 이렇게나 변할 줄 알았나. 우리 2015년인 척 해볼까? 이제 막 만나서 네가 망나니인지 아직 모르는 거야. 참고로 난 너랑 떡 치려고 영화 보자고 꼬신 거야. 진짜 그랬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네. 좋아, 2015년이야. 그때로 돌아가 다시 시작한다면 바꾸고 싶은 거 있어, 없어? 널 잃지 않으려고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조니, 난... 에이, 로그,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없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어. 이랬으면 저랬으면. 내가 너에게 돌아왔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이랬다면 보다는 훨씬 좋잖아. 근데 하룻밤밖에 없잖아. 나야 그 정도면 더 바랄 게 없지. 로그, 난 시간도 몸도 빌려야 했지만 결국 이렇게 왔잖아.
조니, 안 되겠어. 이건 아니야. 그래, 알아. 아니, 모를걸?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하려 했어. 네가 알던 예전의 로그인 것처럼. 잠깐이나마 나 자신을 속였어. 난 이만 돌아갈게. 로그! 제발. 깔끔하게 풀린 건 아닌가 봐. 그래. 극장에서는 그래도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화를 내잖아. 이유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어? 그레이슨이랑 얘기할 때 분위기가 묘했지. 그냥 묘한 게 아니었지. 로그를 가지고 놀던데 아마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 생각 좀 해야겠어. 일단 노스오크로 가자. 거기서 로그 문제를 알아볼 생각이야? 아니, 캐리 문제지. 가서 얘기해. 영화는 포장만 예쁜 쓰레기였어. 여기가 좋겠네. 그래? 근데 여기서 뭐하게? 캐리가 존나 큰 저택을 지었다던데 성공했네. 캐리 얘기는 또 어디서 들었어? 시내에서 대충 신문이 온통 그 새끼 기사던데. 어 맞다, 넌 없었지. 그래, 너네끼리 놀았잖아. 그래서 왜? 놀러가려고? 그래, 놀러가기 딱 좋을 때지.
게리한테 불만이 있던 거 아니었어? 내가? 아니, 그 새끼야말로 날 엿먹일지 밴드에서 내쫓을지 갈팡질팡했지. 넌 어쩌고 싶었는데? 게리의 문제는 자지가 달렸단 거였어. 불알 달린 새끼가 깡이 없어가지고 같이 어울리겠다고 저항군인 척했지. 사실 엮이기 싫어서 버둥댔거든. 특히 아라사카랑. 게리 속으로 쳐들어가서 꼬라지를 평가라도 하라고? 기사에서 뭐라는지 알아? 우울증 때문에 자살 시도를 했다더라. 뭐야, 진짜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야? 혹시 모르지. 어쨌든 가서 잔소리 좀 해야지. 네가 직접 가겠다는 거야? 또 운전대 잡고 싶다고? 한 번만 더. 지난번에도 얌전히 굴었잖아. 그럼 가석방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라고. 좋아. 그 전에 뭘 할 건지부터 말해. 캐리 사는 꼴이나 보려고. 덩신 짓은 안 할게. 너라는 건 어떻게 알려주려고? 듣자 하니 캐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머리 복잡하게 해봐야 좋을 거 없잖아. 걔는 언제나 상태가 별로였어, 브이.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았는데도 참고 어울릴 수 있었던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상태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할 거야. 일단 집부터 들어가자고. 운전대 잡기 전에 알려주기나 해. 먹고 토한 것 같네. 적어도 비싼 집이길 바란다. 취향하고는 촌스러운 건 여전하네. 그래, 저건 그래도 좀 괜찮네.
미친. 카탈로그 보고 물건을 사고 앉아있네. 캐리가 고르진 않았겠지. 맨날 밖에서 먹지. 맨날. 죽이는 게 다 맞네. 와, 이건 좀 놀라운걸. 사무라이 시절에 연주해본 것도 몇 개 있는데. 샤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혼자 있겠지. 확실해. 좋아, 여기서부터 내가 할게. 데리고 나가야지. 미스트의 특별한 알약이나 먹어. 가자. 그래. 아, 이러니까 훨씬 낫네. 그럼 뭐가 장신령이고 뭐가 진짜인지 한번 알아볼까? We lost everything. 계속해봐. 좋아. 쇼니? 캐리? 아니. 아이 씨발, 이게 무슨. 잠깐. 죽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사무라이를 떠나서 네 갈 길 가라고 했지. 내 말이 맞았잖아. 늘 그랬지만. 씨발, 조니 실버핸드. 뭔데? 아니, 어떻게? 놀랐지. 씨발 새끼! 이런, 날 기다린 건 아닌가 봐. 반대다, 새끼야! 널 패주려고 50년이나 기다렸거든! 너 좀 변했다? 가슴이 빵빵한데, 스타일 변신이냐? 너도 뭐 망한 건 아닌가 보네. 진짜. 지훈이, 한잔해야겠어.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왜 애프터라이프에서 굴러먹는 좀도둑꼴로 나타난 건데? 이쪽은 V야. 너도 마음에 들걸? 지랄 마, 지훈. 존나 하나도 이해 안 되니까. 집 좋네. 좋긴 씨발. 네 번째 앨범 내고 나서 이사 왔어. 꽤 잘 팔린 것 같은데. 조까 씨발. 모르면 닥치든가. 기획사는 어딘데? 아라사카다. 어쩔래? 아침엔 녹음하고 저녁엔 친절한 요리노부랑 같이 정원에서 밥을 먹었지. 그래, 진짜로 계약한 데가 어디냐? MSM 레코드. 이 사회에 존나 역군이지. 앉아. 앉아서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한 건지 다 얘기해봐. 혼자 살아? 이 넓은 집에? 아니, 요리사가 휴가야. 아리엘이라고. 미겔은... 아, 씨발. 네 알바 아니잖아. 앉아서 얘기나 해. 존나 긴 얘기니까 잘 들어.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비참하거나 슬픈 얘기면 좋겠는데. 노마드 새끼들이랑 머리칼 날리면서 도로나 달리고 놀았다거나 궤도에서 편하게 놀고 자빠져 있다. 내 인생을 망치러 불쑥 찾아왔다면 완전 돌아버릴 테니까. 일단 들어보기나 해. 미친, 그거 기억나? 헨리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나타난 적이 있었잖아. 어허, 쓰레기같이 연주한 날이지.
데니는 좋아했었지. 멤버들이랑 연락은 해? 낸시만 패스 아이시스로 개명하고 N54 뉴스에서 일해. 보고 싶으면 데니랑 헨리도 찾아볼까? 한번 모이면 어때? 연주든 뭐든 좋잖아. 사무라이를 재결합하자고. 글쎄, 한 번 정도는? 아무도 못 알아볼 술집 같은 데서 말이야. 솔직히 나도 내 이름값이 있으니. 좋아, 해보자. 씨발, 그렇지! 좋아, 그럼 낸시 번호 보내줘. 헨이랑 데니 찾아보고. 혹시 나 없으면 V랑 얘기하고. 그래, 그 둘이 잘 지내냐? 요즘엔 별로. 그래도 같이 붙어 다녀야지 뭐. 연락은? 조니, 괜찮아? 아니. 아, 그래. 네가 부이고.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조니가 얘기했어. 괜찮아. 뭔가 불만이 있는 목소리인데. 잠깐 앉지 그래. 좀 쉬어. 걱정할 거 없어. 콘서트 얘기는 뭐야? 그걸 들었어? 약발이 떨어지면 들리거든. 그래서? 사무라이의 라이브 보고 싶지. 둘도 없는 기회라고. 좋아, 낸시한테 연락할게. 시발, 그거지! 낸시, 아니, 베스? 베스 아이시스? 아니요, 박봉이 개무시당하는 보조인데요. N54 뉴스의 스티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베스 좀 바꿔주지. 여기 없어요. 캐리 유로다인이 할 말이 있다는데? 이야, 그래도 베스는 없어요. 원래 이틀 전에는 왔어야 했어요. 무슨 멜스트롬을 취재해야겠다고 토텐탄체 갔는데요. 다음 주에 연락해요. 아님 뉴스를 보시든지. 베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다룰 테니까요. 예감이 안 좋아, 보이. 우리도 토텐탄체 가봐야겠어. 아, 아름다워라. 사무라이 번데기를 뚫고 나오는 캐리 나비라니.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다. 어떤 언론이 토텐 탄출을 건드리겠어. 낸시나 그러지. 빨리 가보라고. 좋네. 미니멀리스트네. 나도 저런 그림이 있었지. 움직여. 너도 토텐 탄출하냐? 잘 됐네. 3층 좀 눌러줘.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서. 우리 애들이지. 내가 아주 좋아하지. 잘 가. 가봐. 넌 분명 잘 어울릴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도나는 토텐 탄지가 아니야. 모델하우스가. 오늘은 혼자네. 잘난 그 친구놈은 어디 가셨나? 한 번만 더 그 얘기 꺼내면 아가리를 갈아버리겠어. 알아들어? 그래. 이 새끼 나 지근데. 왜지? N54 뉴스의 베스 아이시스를 찾고 있어. 여기 있지? 있는데 좀 바빠. 로이스랑 얘기 중이거든. 방해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럼 내가 방해할게. 앞장서. 그럼 따라와. 로이스가 날 좋게 기억하나? 몰라. 얘기한 적 없어. 로이스랑 베스는 잘 맞아? 글쎄, 베스가 좀 멍청해서. 지금쯤 로이스는 참느라 아주 지각 떨릴 거야. 인터뷰는 어떻게 딴 거지? 로이스한테 음악 얘기한 사람이 없을걸. 진지하게 말해. 근데 로이스는 진지한 걸 좋아하거든. 기다려줄래? 아직 질문이 남았거든. 다 된 거 아니야? 30분만 하겠다고 3일째잖아. 역시 낸시던데. 그래도 좀 변했나? 얼마 전에 에브니 캐 갔다 왔어. 미구형 맞지? 그래. 내 부족을 지켜줬냐? 좀 바쁜 모양이던데? 아테나 3보다는 신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야. 베스랑 얘기 좀 할게. 난 잘 몰라. 캐리 유로다인이 보냈어. 아, 유로다인. 그래. 넌 음악계에서 그의 위상이 어떤 건가? 주스에서 건더기를 싹 걸러내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 깨끗하고 순하고 깔끔하지. 기업 마켓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근데 그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지? 바로 오줌이야. 로커보이 음악에 그저 그 정도 수준이지. 그만 꺼져. 너희 둘 다 시간 충분히 버렸어. 그래, 또 뭐야?
가자. 스캔하고 보내줄게. 아, 잠깐만, 잠깐만. 무슨 스캔을 해? 거래를 했어. 내 맘대로 다니면서 녹음할 수 있지만 나갈 때 파일을 검사하기로. 저놈들은 분명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아서 전부 지워버릴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좋아, 네가 낸시를 빼내야겠어. 내가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져갈게. 너도 스캔할 텐데 보기보다 똑똑하더라고. 저놈들이 알아채게 숨기진 않지. 그래, 자. 좋아, 네 데이터는 지우고 주위를 끌어 빠져나갈 시간. 존나 좋지. 알았어, 남자 화장실 창문으로 가. 뻔하지. 건물을 빙 돌아가면 그 발코니 비슷한 게 있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 나갈 거야. 자. 좋아, 앉아. 권투가 올 거야. 뭐 하는 거야? 네가 한 거 아니야? 이것 봐라. 계획을 다 세워놨네. 둘러볼 시간이 있었겠지. 연습도 했지. 공연 땐 거의 창문으로 나가야 할 거란. 특히 쟤는. 파일 보낼게. 소리 다 들린다. 캐리, 헨리, 댄이랑 연락하고 지내나 궁금한데. 캐리 말고도 연락하는 사람 있어? 뭐, 누구? 아주 명배우 나셨네. 가자, 차는 입구 바로 앞에 있어. 사무라이 멤버들 연락해? 너 몇 살이야?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어? 요즘은 사무라이한테 아무도 관심 없다고. 진짜야, 내가 알지. 가끔 기사거리가 뜸해질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실버핸드 이야기를 기사로 쓰기도 하거든. 조니는 어디에? 아라사카 타워에서 벌어진 진실은? 씨발 뭐야? 학살한 건 아니잖아. 기념품이라고 생각해. 기념품은 참. 난 바로 편집하러 가야 돼. 얘기 계속할 거면 너도 따라오든가. 이런 고물차로 멀쩡히 도착은 할 수 있으려나. 좋아. 캐리가 원하는 게 뭐야? 사무라이의 재결합. 딱 한 번만 공연하는 거야. 실버핸드가 없는데 사무라이야. 실버핸드한테 바치는 공연이야. 캐리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예전에 잊은 줄 알았는데. 하긴 상관없다.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건 너랑 캐리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 꼭 물어봐야지. 근데 로이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이지, 좀 됐어. 존나 깜찍한 십새끼 아니야? 화력이 필요해! 덮어보아!
다 왔다. 내려. 알았어. 콘서트는? 하... 내가 준비하겠다고 전해. 연락할게. 그래, 고마워. 대충 잘 끝났네. 캐리한테 전화해. 어떻게 됐어? 낸시는 뭐래? 하겠다고 했어. 공연도 자기가 준비하겠대. 완장질 못 버렸네. 잘된. 그게 메스트롬 애들이랑 문제가 좀 있었어. 시발 됐어. 야, 펜이 찾았어. 재활원에서 끌어냈지. 존나 웃기다고. 펜이는 아직도 데니가 나이트시티에 있는 줄도 몰랐대. 지금 데니 만나러 가고 있어. 깜짝 놀라겠지. 같이 데니에서 만나면 되겠네. 잠깐, 나도? 왜? 같이 연주할 거 아니야? 그럼 인사부터 해야 되잖아. 주소 보내줄게. 저거 보여? 저게 무슨 일이야? 데니가 공사하려고 부른 트럭을 헨리가 슬쩍 했겠지. 하여튼 이럴 땐 머리가 잘 돌아가. 집에 있으려나? 인터컴을 써봐. 그럼 그렇지. 또 찾아봐야겠네. 캐리한테 전화. 씨발 돌았냐? 어 젠장. 야, 이거 감이 별론데. 여기서 뭐해? 설마 이게 니네 집이었어? 수영장도 다 네 거고? 이거 다 물어놔 이 쓰레기 새끼야! 에 씨발 그랬자 얼굴도 잡았어. 또 보고 좋네. 문제가 좀 생겨서. 또 보면 그땐 왜 나 길바닥에 깜짝 방문이 이거야? 물어봐야겠는데. 그러게. 내가 너무 몰랐나 보네. 쉽게 내버려둬? 헨리도 쌓였던 게 많았던 모양. 그럼 차라리 수영장에 콘크리트를 부을 만큼? 그럼 헨리가 존나 정이 넘치거든. 거 아니야. 당장 콘서트 얘기는 했어? 데니한테는 못 물어봤지. 뭐? 이 꼴을 봐라. 물어보게 생겼나. 구경도 안 하고. 으이, 좀 나서봐. 캐리는 문제만 키울 거야. 만나봐야지. 나랑 무슨 상관? 빨리 다들 금방 풀릴 거야. 캐리도 날 처음 봤을 때 좋다고 막 굴러다닌 건 아니었잖아. 길거리를 뽑아버리겠어. 가족은 모르나 봐. 친구까지 불렀어? 여기 왜 왔나 기억이 안 나면 물어보려고 불렀냐? 캐리가 보냈어. 콘서트 하자고. 무슨 콘서트? 그 새끼는 어디 갔는데? 오늘 운수 족구리네.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나한테 할 말 있는 거 아니야? 사무라이의 재결합이야. 딱 하룻밤만. 그래서 멤버들을 다시 모으겠다?
귀엽네. 근데 절대 안 해. 저 쓰레기 새끼랑 같이 못해. 다현이. 싫어. 안 해. 쟤야 나야. 선택해. 대니가 고집 부리면 다 끝이라고. 얘기 좀 해봤어? 네 의미를. 대니는 내가 빠져야 된다잖아. 하지만 우린 얘기 끝난 거잖아. 뭐야, 캐리가 돈이라도 줘? 그래서 이러는 거야? 씨발 지랄났네. 저 인간 내 눈앞에서 치워. 내 잔디밭에서 당장 꺼지라고. 난 못 고르겠어. 네가 결정하는 게 맞아? 씨발, 데니가 미쳐도는 꼴 보니까 나도 짜증나서 미쳐돌겠다. 근데 헨리는 야개쩐 새끼잖아. 저 새끼를 뭐 했어? 그래, 존 고맙다. 꼭 한 사람을 골라야 하면 데니지. 씨발, 캐리! 이게 뭐야? 지금 난리치는 건 내가 아니라 쟤잖아! 있잖아! 내가! 야, 이 씨발 조시라까! 실버핸드가 이 꼴을 못 봐서 다행이네. 끝났지? 꺼져. 좋아, 그럼 낸시도 해? 벌써 얘기 됐어. 공연 준비 다 끝나면 연락하겠다. 공연 때 봐. 씨발, 이거 지울 사람도 알아봐야 되잖아. 좋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낸시 전화나 기다리자고.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네.
아이, 공연 준비는 완벽히 끝내봤어. 오늘 밤 레드더트야. 캐리랑 얘기해봤어? 혹시 마음 바꾼 건 아니지? 아니, 전혀. 지금 신나서 어쩔 줄 모르던데. 실버핸들 시절 이후로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 헨리는 어때? 여전히 안 한대? 안 물어봤어. 그 새끼한테는 물어보는 것도 아까워. 그럼 오늘 밤에 보자. 네 기타는 걱정하지 마. 악기는 모두 준비해뒀거든. 안녕 부이. 부이, 줄 게 하나 있어. 아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실버핸드가 치던 기타야. 미친, 역시 낸시가 해결사야. 귀에다 미코시라고 일러만 주면 만사 해결이겠어. 캐리는? 아마 금방 올 거야. 너 연주 잘한다고 하던데 그거 진짜겠지? 리허설 같은 거 할 시간 없거든. 헨리 데타가 잘할지 모르겠는데. 캐리가 커스로서 드라우신을 데려왔어. 연주하는 건 들어봤지. 어땠어? 잘해? 괜찮아. 딱 그 정도. 지금 문제는 네 실력이야. 약 먹어. 들키지만 마. 내가 또 피라도 토한다면? 난리치지만 마. 오늘 밤은 캐리의 날이니까. 낸시는 내가 제대로 못할까봐 걱정인 것 같던데? 맞는 말이잖아. 한판 해볼까? 재밌게 놀아. 인사해. 커스롯의 드라우시. 안녕하세요. 정말 팬이에요. 그쪽도? 앨범도 전부 샀어요. 설마 내가 적당히 진짜 해. 얘도 지금 얼떨떨할 거야. 스타와 얘기하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해. 그만 좀 떨고 이 새끼야. 사실 나도 쟤만큼 떨리는데. 떴다. 좋아. 시작하자. 숙소
이거 한다고 존나 긴장했었거든. 내가 나나 너나 하여튼 모든 씨발 증명해야 할 것 같았거든. 근데 막상 난 신나서 날뛴 것밖에 없어. 한 번 더 할까? 아? 아니 이걸로 됐어. 그렇다면 뭐 이거 받아. 기념품이야. 정말? 너 없이 뭘 연주하겠냐. 똑같을 리가 없잖아. 무슨 수작인지 보인다. 그래도 난 계속 음악할 거야. 그럼 신곡 좀. 조니! 조니는 갔어? 갔어. 하지만 들을 순 있어. 아 그래. 근데 지금은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거랑 떠드는 짓은 하기 싫어. 아무래도 이건 네가 쓰는 게 낫겠다. 아 뭘 이런 걸 다. 이게 조니를 쏘려고 했던 총이거든. 그 새끼가 무단 침입했습니다. 어, 날 쏠 뻔했단 소리겠지? 맞아. 그리고 그전에는... 아, 좋네. 아주 긴 잠을 잔 것 같아. 대충 50년 정도. 일 좀 해볼까? 몸 조심해, 부이. 또 연락할게. 어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 어쩌냐? 캐리가 먼저 갔는데. 이제 부탁 같은 거 하지 마. 봐서. 그럼 이제 네 마음대로 해보시지. 하나쿠를 만나야겠어. 빨리. 그래. 그러든가. 가자.